네, 반갑습니다. 4월 4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고 영상을 마음에 드시는 분은 구독하기 꼭 하시고요.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치시면 제가 검색됩니다. 그렇게 구독하기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MTN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시청도 가능하십니다. 가입 문의는 MTN이나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0.9% 오늘 상승 마감했고 니케이도 0.05%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136원 11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로 원화 약세 기조가 오늘도 이어졌다 그죠? 꾸준히 지금 원화 약세 기조로 넘어갔다 뭐 그렇게 좀 보는 게 맞겠고, 수출주에 대한 지형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제 말씀드렸죠. 수출주에 대한 변화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IT 장비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더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코스피가 0.15%, 그리고 코스닥 0.3%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이제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이쪽이 지금 코오롱 티슈즈이나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악재가 지금 끼면서 조금은 그런 신약 개발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제 규제라든지 기준 자체가 좀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식약처가 방망 경영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식약처가 15년이죠? 15년 동안 이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제 뉴스에서는 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뭐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이 뉴스에 나오던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만큼 또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기준이 명확해지면 좀더 주가적인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억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제 구분 방법은 말씀드렸어요. 어제 방송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을 일단은 첫 번째 특징적인 부분을 이제 방산주가 오늘 올랐거든요. 그리고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을 앞두고 있다, 결단을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아니, 언론에서 정말 그렇게 뭐 미사일 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항상 뉴스가 나오던데, 미사일을 쏴버리면 결국에는 종목군들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방산주가 지금 오르고 이 시장이 위협이 된 북한 리스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 자 빅텍 한번 차트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장중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을 앞두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오전에 9시 45분까지 이 종목구의 빅텍이 다시 한번 반등 나왔고, 오후에 1시부터 이제 2시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지수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오전에 어땠어요? 오전에 10시까지는 종목군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또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보세요. 오후에 1시 40분까지 또다시 이렇게 또 빠지잖아요. 결국에는 이 빅텍이나 안에 스페코나 이런 방산주가 오르면서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때 갑작스럽게 또 빠져버리잖아요. 빅텍이 지금 급등하니까 이게 종목 지수가 빠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무작정 이게 뭐 지금은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 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조금은 좀 판단을 하면서 좀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빅텍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방산주의 지금 바로미터로 지금 형성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한미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이슈지만, 나머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에 대한 결심을 할 것처럼 뉴스가 계속적으로 오늘도 찌라시가 돌거든요. 그런 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뭐 그렇게 안 이루어지길 전 바랍니다. 북한 리스크라는 것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괜히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안정화가 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북한이라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터져버리면 오히려 또 장이 또 꺾여버려요. 그런 부분 자체를 저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방산주의 반등 자체가 지수를 한 번씩 잡는 그런 위협이 되는 리스크로 작용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오늘도 이어진 외국인 매수. 미중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라는 건데,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고위급 회담이 완료됐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또는 내일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그냥 저의 의견이에요. 저의 의견으로 오늘 또는 내일 미중 정상에 대한 일정이 잡힐 확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외국인 수급 볼게요. 마찬가지죠. 이 종목권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매수를 보이다가 오늘 1시 반 이때 갑자기 출렁거렸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엔 북한 이슈가 나오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조금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돼. 지금 안 나오는데 이것도 봐요. 갑자기 여기에서 외국인 쫙 팔아버리잖아요. 쫙 팔면서 외국인들이 팔면서 지수도 빠지고 빅텍이 오른단 말이에요. 방산주가 올랐단 말이야. 이런 거를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북한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서 노출되어 있는 가장 큰 악재다. 미중 무역 회담은 어느 정도의 지금 안정적인 부분을 찾아가고 있고, 금리도 안정적인 부분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브렉시트라는 것은 또다시 극적인 타결을 맺었기 때문에 연기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또다시 뒤로 넘어갔는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그 부분이 완화가 돼줘야지만 증시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의 외국인 매수 자체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상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넘어가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매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뭐랄까요? 베네핏을 줄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게요. 그리고 5G 정식 서비스 개시. 자, 어젯밤 10시입니까? 이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아실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원래 5일이었잖아요. 5일.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이동통신사 브라이즌이 원래 7일입니까? 이때 하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습적으로 어제 얘네들도 이제 3일날 4일이죠 4일 개통하기로 계획이 이제 발표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일단 최초라는 타이틀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요 타이틀을 다시 한번 차지하기 위해서 어제 밤까지 상당히 노력해서 기습적으로 정식 서비스가 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호 서비스 가입자만 받았고 그 위로는 안 받았잖아요. 언제 받는다 했어요? 5일날 받는다 했죠. 일단 최초라는 부분, 2시간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지금 오늘 5G 관련주가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했는데, 자, 지금 오늘 5G 관련주 반등 나왔고요. 조금 지금부터는 뭐 고점일까 아닐까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재료가 노출됐던 측면이거든요. 결국에는 정식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고, 우리가 1년 뒤를 본다면 주가가 지금보다는 저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내일, 그리고 일주일의 흐름 자체를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이슈 자체, 정식 서비스 개통되고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단기 고점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돌파가 서진 시스템 한번 같이 보시면 돌파가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이나 결국에는 돌파라면서 많은 거래량까지도 같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단에 있는 지지점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볼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 자리가 한 2만 500원에서 한 2만 400원 정도 될것 같거든요. 이 격을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기대감으로
고가 권역의 신고가를 쳤어요. 그래서 요거를 최초로 말씀드렸을 때 5,200원대. 요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7,160원이면 거의 40% 가까이 올랐죠. 37% 정도 되겠네요.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뒤에 여기서 조금 횡보를 좀더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시점이고. 자, 그리고 오늘 뭐 KMW 이것도 한번 신고가를 지금 갖는 상황이에요. 뽑아내는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는 위치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신고가 흐름을 이미 넘었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또 다시 한번 더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적인 매수는 지금 자리에서 상당히 조금 부담될 것 같아요. 새로운 또 이슈가 또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추이를 좀더 보는 투자 심리가 좀더 우세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에 대한 시각, 그리고 만약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이익 실현하는 그런 단위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우리로도 같이 볼까요? 우리로 요거는 거는 좀더 들고 계셔야 되겠죠. 왜냐, 돌파가 안 나왔고 앞에 매집이 된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더 홀딩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T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 제가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제가 이 유진테크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는데, 사실 이렇게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뭐 회원분들한테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은 웬만하면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답변을 계속 드리다 보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유료로 또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뭐랄까요? 답변을 드릴 시간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다 보면 종목을 또 발굴을 하거나 또 찾아볼 시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방송 보고 또는 유튜브를 보고 이걸 사시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문의를 하거나 또는 나쁜 댓글을 달거나, 이것 때문에 지금 댓글도 못 달게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원체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 막 네이버 검색에서 유진테크를 치면 이상로가 검색될 정도로 연관 검색으로. 근데 이렇게 또 올라가 부르면 그분들은 또 본인이 잘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참 웃기죠. 잘 되면 본인 탓, 빠지면 전문가 탓. 자, 평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요거를 막 보면서 욕하면서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선의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것을 막 억지로 막 맞게 맞춰가지고, 전문가님이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막 이렇게, 뭐랄까, 책임감만 저에게 가중시켜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이고, 그런 분들은 저도 사양합니다. 지내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정말 계시더라고. 저는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에서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또 받아들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지 마십시오. 저도 불편해요. 저도 수익을 드리면서 최대한 수익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항상 그런 신의 성실 의무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게 이제 당연한 자기만의 권리이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수익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 딴데 가세요. 괜찮아요. 자, 그만큼 뭐 최대한 좋은 수익을 함께 공유하고 싶고, 최대한 수익을 내주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인데요. 저도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 여기서 곧장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는 이렇게 한 번씩 휘청거리고 난 다음에 여기 또 뽑아낼 거라 생각했지, 또다시 휘청거리고 이렇게 또 크게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흐름상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아, 이거는 정말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내일 당장 오를 수 있느냐, 빠지느냐, 오르느냐, 그것은 제가 못 맞춰요, 사실. 그 종목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그거는 확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당장에 갈수 있는 종목을 우연찮게
이게 뭐 맞아서 갈면 좋죠. 저도 물론 좋은데 그렇게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시는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그거를 이렇게 무료로 시청하고 또는 무료로 방송을 보고 방송국에 전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매너가 아닌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가 권역까지도 충분히 남아있는 구간이 형성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고려를 한다면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도 넘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 그리고 IT 종목군들 제가 어제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자, ICT 이런 것들 지금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환율이 변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IT 종목군들이 가고 있다는 것은 제약바이오가 그만큼 부진하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부진해서 지수가 빠져야 되는데 지수는 오르잖아요. 그런 제약바이오를 커버 쳐줄 수 있는 뭔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IT 종목군들입니다. 원래는 이 제약바이오가 안 올라갔을 때 예전에 2013년, 2014년 이럴 때는 IT 종목군들 벤처의 전성시대였어요. 그만큼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주 장세, 뜬금없는 상승 어떻게 해석할까? 오늘 보면 에이프로젠 제약이라든지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큰 폭의 또 상승을 했고 에이프로젠 KIC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걸 과연 여기서 사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몇명 될까? 이 상대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뭐 시트 이런 것도 결국엔 그림을 봐요. 이렇게 그리다가 갑작스럽게 또 빼고 여기에서 반등을 이렇게 갑자기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한가를 먹을 수 있을까? 그 어렵거든요.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좀 예상이니까 할 수도 있겠지.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뭐랄까요? 이런 소형주에 대한 반등 그리고 개별주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마음이 동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종목에 대해서 급등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꼭 사고 나면 또 종목군이 조정이 또다시 상당히 길어집니다. 곧장 사면 곧장 오른 게 제일 좋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현실을 직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꿈을 심어주는 전문가나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당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가입해보면 그렇게 되던가요? 실제로 방송을 들어보면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런 종목군들에서 허무맹랑하게 우리가 아, 저 자리에서 어제 샀었어야지, 어제 에이프론 KIC를 샀으면 상한가인데, 근데 이게 가능성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추세대로 매매를 하고 파동적인 부분 그리고 이 차트를 이해하고 재료를 선점하다 보면 그게 우연찮게 맞아 들어가고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급등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그게 급등과 상승과 수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너무 마음 자체를 동하게 해서 뭔가에 대해서 빠르게 조금 접근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여유를 조금 느끼시면서 아, 지금 여차피 순환매고 나의 종목군이 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면 좀더 보유를 하시다 보면 이런 상한가나 큰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봐요. 항상 주가라는 것이 역발상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남들이 좋다고 할때 의심의 눈초리로 볼수 있고, 남들이 안 좋다 할때 바꿔가지고 또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이렇게 주식을 11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군은 어김없이 빠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개인들이 많이 사게 되고 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 항상 그때부터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좀더 빠르게 한발 빠른 매매를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접근한다면 좀더 승산이 있고 좀더 상승하는 종목군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이게 개별주 장이다 보니까 안에 종목군들 자체가 개별주로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뭔가 섹터군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은.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더라도 뭐 화장품주들 오늘 뭐 시진핑 주석하고 뭐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안을 했다는 거죠.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반등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IT 종목군도 움직였지만 여기서 또 빠진 종목군도 존재를 해요. 가스관 관련주도 오르다가 또 빠지고 이거는 흐름 자체가 종목별로 나타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별에 대한 집중이 좀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일단 위메이드. 위메이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메이드. 여기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왔는데 이 정도 만드는다는 것은 보낸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게 방송을 탈 때는 여기 요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번에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미 악재에 대한 부분은 19,350원까지 빠지면서 선반영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종목군이 여기에서 바닥권을 다지고 난 다음에 꾸준히 옆으로 이제 횡보를 붙이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고 뭔가가 이제 확실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 구간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오히려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요게 이제 동결건적인 또는 M&A 관련 이슈에 대한 가능성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현인데 요건 이제 의류주죠. 의류주인데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같이 보시면 하락폭이 상당했거든요. 사실 고가 권역을 한번 2011년도에 찍고 이게 옆으로 크게 한번 상승했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2017년 횟수로 따져보세요. 2018년 2년 동안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2019년 초에 이제 반등 나오는 건데 이 주가에 대한 사이클을 봤을 때는 이번에 이 반등은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반등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바닥은 여기서 드러났고 지금은 그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진테크인데 유진테크는 강조를 워낙 많이 드려가지고요. 이제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DRAM에 대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안 좋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기저효과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과정이라고 보고 SK이닉스의 주가도 예사롭지 않거든요. 또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예전처럼 그렇게 확 빠져가지고 4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투자에도 내일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조금은 더 좋은 내용을 담고자 하는데 또 제가 가끔씩 끝나고 나면 항상 후회를 해. 아, 요 말을 좀더 했었어야 되는데. 아, 요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녹화를 다시 찍을 그 정도의 시간 여유는 없고 부족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보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